설계사에게 돌 쳐맞을 거 각오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손해다.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아침 신나게 기분 좋게 이제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무조건 손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 보험에 대해 불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 보험왕님,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뇌혈관질환, 후유장애 이런 상품으로 혹시 가입을 해야 되나요? 보상받기 쉽지 않나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도 아픈 적이 없는데.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정말 보험에 대해 필요성은 못 느끼신 분이 전화를 준 다음에 이런 분들을 뭐 설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설계사인가 아니면은 저한테 떠보려고 전화하나? 여러 가지 한번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 그분들은 정말 보험에 대해서 불신이 있구나. 그리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구나. 제가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아, 여기 태양권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햇빛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통화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결과 뭐냐면 네 가지로 한번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적 게임입니다. 확률적 게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니 보험이란 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줘야 솔직히 뭐 보험회사는 뭐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솔직히 좋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명, 70만 명 이상 보험금이 나가면 특히 뭐 암보험이든 뭐 진짜 고액 질병 진단금이 나가면은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솔직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확률적 게임인데 보험회사도 뭐 득과 실을 볼 거 아니에요. 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받는 거고 실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건데 그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보험 상품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 게임이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물론 암진단금이든 뇌질환이든 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요즘에 33%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뇌질환 심장질환은 다 합쳐서 22% 3대 진단금을 다 합쳐서 55%예요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진단금 넣으면은 그래도 거의 받을 확률이 많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3대 진단금에 안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속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게임이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은 물가상승률 해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연금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2000년 초반에 암보험은 거의 다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밖에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 진단금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안 그래요? 지금은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던 게 지금 6천원, 7천원 거의 10배 이상 올랐어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근데 지금 암보험이 예를 들어서 5천만 가입했다. 20년 후에 지금 이제 시세가 매년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그다음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20년 후에 5천만 원 가치 살까요?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매년 폭등하고 있고 부동산도 3년 만에 4년 만에 지금 집값이 2배 이상 인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물론 변액보험이 나온 거예요. 펀드에 투자가 돼서 아무래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지만 일반 공시원 상품은 물가상승률 해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보험은 손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은 손해인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보험 받기는 힘들다. 예. 일단은 간단한 뭐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은요. 진단서에 질병 분류 코드만 있으면 웬만하면 지급을 해줘요. 물론 뭐 천만 원 이상 중대 진단금은 100% 조사가 나가지만 고지사항만 원칙적으로 지켰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가입하고 이제 근접사고죠. 뭐 진짜 몇 주나 몇 달 안 된 거 아니면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뭐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은 뭐 큰 질병 뭐 300만 400만 500만째 나갔다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는 100%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도 트입 잡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험금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실손보험이든 아니면 보험금 받기가 솔직히 힘들다는 거예요. 짜잘한 거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그래서 보험금 받기 힘든 세 가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고요. 자, 보험인 손해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험은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손해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간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당연히 원금도 못 받죠. 원금이 뭐예요? 원금의 반의 반의 반도 못 받을 거예요. 요즘에는 무해지 환급형이 나와서 아무래도 납입기간 중간에는 해지했을 때는 0%잖아요. 납입기한이 끝나야 뭐 무이지왕표 10%다 그러면 10% 받는 거고 50%면 50% 100%면 100% 받는 건데 일단 100%형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를 납입한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란 거예요. 물론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공짜로 보장을 해주나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사망하든 암에 걸렸든 하면은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 거액의 돈을. 근데 보험료는 솔직히 요만큼 내면서 물론 많이 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자동차 보험료 1년마다 의무적으로 냈잖아요. 뭐 많게는 몇백만원 내고 적게는 50만원 60만원 내는데 기본만 가입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중간에 사고 냈을 때 거액의 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1년 후에 사고 안 났다고 할인을 해주겠지만 다시 보험료를 돌려주나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물론 건강보험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얼마큼 나오겠지만 물론 쥐꼬리만큼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다. 제가 네 가지 손해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뭐 사기꾼인가요? 아니면 제가 뭐 일반 고객들 돈 등쳐먹는 뭐 설계사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저도 보험 가입은 안 했겠죠. 저도 보험 가입 많이 했고요. 저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시댁, 그리고 저희 뭐 장모님 쪽 다 보험 가입 저로 인해서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험은 아무래도 일반 서민층들 아니면 일반 분들이 솔직히 보험료 적은 금액 납입하다가 나중에 큰 질병에 걸리면은 거액의 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물론 돈 많으신 분이거나 여유되신 분들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내가 실손보험 없어도 병원비는 아니면 암에 걸렸을 때 생활자금 뭐 회사 그만둬도 돼. 내가 생활자금이나 여유자금이나 간병인 불러도 치매 걸려도 나는 뭐 실버타운 들어가고 나는 뭐 진짜 몇십억대 자산가 이러면 보험가입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험은 솔직히 보험이란 건 그래요. 있으면 솔직히 보험료 내기 솔직히 부담되고 없으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뭐 큰 질병이나 사고 났을 때 뭐 병원비를 내야 되면 계속 회사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보험료 납입하기 부담되고 없으면은 정말 걱정되고 그런 게 보험이란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일단은 보험료 납입 대비 정말 알차게 가성비 대비 정말 좋게 가입을 시켜드린 게 저 보험왕의 역할인 거고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지금 현재 40만원 납입한다 그러면 20만원 줄인 다음에 솔직히 보험료를 고객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면 보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사망 보험료로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정말 보장보험료 쓰이고 있는데 전부 다 갱신신용으로 예를 들어서 20만원 납입한다. 한 16만원 또는 사망보험금이에요. 나머지 4만원이 갱신형 특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이 4만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알차게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제가 설계를 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나중에 사후 보상까지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믿고 맡겨주시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꼼꼼히 비교해서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은 손해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반박자료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물론 손해일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거니까 삶이 제가 뭐 삼친할매도 아니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당신이 암에 걸린다 하면은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암보험만 가입을 했겠죠. 근데 수만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알차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에 의해서 구성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가족 여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앞으로 수목금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꾹 참으시고 또 주말이 뭐 금세는 아니더라도 다가오니까 저 보호망과 함께 보험은 언제나 보호망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